현대모비스, 유럽에서 단독 테크쇼 개최로 유럽 자동차 회사 주목을 받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중추회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며 주 생산품목은 자동차의 모듈로 샤시 모듈, 탑핀 모듈, 프론트 엔드 모듈 등 동력 계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부가가치 부품을 도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직계열화가 개통화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의 부품업체에서 기초 부품을 납품받아 모듈을 제조하여 독점적으로 납품한다는 경제적 위치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정치적 위치가 겹쳐 2011년 이른바 자동차, 화학, 정유의 주가 폭등으로 인하여 코스피 시가총액 4위로 진입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전동화 신기술을 앞세워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공략한다고 하네요. 까다로운 유럽 고객사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신기술 소개뿐 아니라 실제 트랙에서 핵심 기술 운행을 시연하며 현대모비스는 프랑스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르노의 구매, 기술개발 임원과 실무진 200여 명을 초청해 단독 테크쇼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테크쇼는 현대모비스가 완성차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신기술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이번 테크쇼는 파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민간 자동차 경주용 트랙 JP 벨토이즈 서킷에서 진행되며 실제 자동차 경주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고속주행로, 원선회로, 직선주행로 등을 갖추고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경주용 트랙을 빌려 대규모 기술 행사를 여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모비스는 양산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신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으로 고객들이 신기술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트랙을 돌며 시연합니다. 프랑스 테크쇼는 장기간 계속된 팬데믹 터널을 뚫고 글로벌 현지 수주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큽니다. 동시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해외 수주를 유럽으로 확대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초청한 스텔란티스는 연간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글로벌 4위 수준의 완성차 업체로 르노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르노 니산 미쓰비시 자동차 연합을 이끄는 핵심 브랜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부품사가 강세인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신기술 경쟁력과 고객 밀착형 마케팅으로 공격적인 영업 수주 행보를 이어갈 방침으로 현대모비스는 최근 3년간 유럽 지역에서 매년 2배가량의 수주 실적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북미 다음으로 해외 수주 비중이 큰 곳으로 유럽 시장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신제품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다양한 테크 마케팅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파이팅입니다.